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05번째 시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뇌회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성씨를 나타내는 씨자 부수인데요. 이 씨의 부를 갖는 한자로서는 성씨 자체를 나타내는 씨자 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한자로는 씨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씨라는 뜻을 가진 씨 자인데요. 이씨 자는 원래는 패밀리 네임, 즉 성을 얘기하는 건데 현대 사이에서는 씨가 성 또는 이름 또는 성명을 모두 함께 나타내는 말로 다 모두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 즉 패밀리 네임을 얘기하는 거지만 현대 사이에서는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성명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씨 하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성씨 이렇게 하면 패밀리 네임을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주 강씨 이렇게 얘기를 할때이 강은 패밀리 네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가라는 씨라는 뜻이고 요 진주는 본관이라고 해서 이 씨족이 어느 지역에서 본거지를 틀었는지, 본거지를 어느 지역에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해서 진주 강씨 그러면 경상남도 진주를 본래의 터전으로 하는 강가 씨족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씨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성씨 를 기준으로 하는 그 부족 모임을 얘기하고 씨족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씨로 구성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종씨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을 쓰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로 일가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친척이라고 하기에는 좀 촌수가 멀지만 성을 같이 쓰는 사람을 종씨라고 얘기를 한다. 형씨 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때,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정도의 거리가 있는 사람 또는 처음 만난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제수 씨 하면 내 동생, 그러니까 남자 동생의 부인한테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남자 형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은 씨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 님자를 붙이죠. 해서 형수님 이렇게 님자를 붙이는 데 반해서 동생의 부인한테는 높여 부를 때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 씨자를 붙인다. 님자는 나보다 무조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지위가 높던 나이가 많던 무명씨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알수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창씨라고 하는 것은 성을 다시 만들고 개명은 이름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이제 조선을 문화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조선의 성씨를 쓰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그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도 이제 새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창씨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섭씨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뜻하죠. 섭씨는 물이 어는 점을 0도로, 끓는 점을 100도로 해서 구간을 어는 물이 어는 점,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이 그 일기압에서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를 100등분으로 한 온도 체계를 섭씨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씨는 이제 섭씨와 화씨와의 관계는 화씨에서 31을 뺀 숫자에다가 1.8로 나누면 섭씨가 되고, 또 섭씨에다가 1.8을 곱하고 그 값에 32를 더하면 화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씨가 숫자가 훨씬 커요, 섭씨보다. 두 번째 한자는 민 자가 되겠는데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지금은 이제 안 쓰니까, 지금은 안 쓰니까 이제 국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해서 백성이라고 하는, 즉 국민이라고 하는 의미의 민 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오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백성이라는 말을 지금 현재는 잘안 쓰니까, 뭐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다 뜻은 다 통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대한은 아주 큰 이란 뜻입니다. 이 대자는 한자로 크다란 뜻이고, 이 한은 한자로는 나라라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지만 순수 한국어로는 또 역시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민, 백성을 바탕으로 하는 나라다, 그런 뜻으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 나라 이름 자체에서. 해서 이제 코리아의 현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 체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민주주의가 있고 가짜 민주주의가 있죠. 뭐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데는 모두 자기들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또는 철학 사조를 얘기합니다. 민족주의는 사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좀 편향적인 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수 있죠.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순수 국민들로 이루어진 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이 구성원들이 다른 국가의 구성원들과 차이가 나는 성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민의라고 하는 것은 여론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민의가 여론에 반영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민의는 원래 국민이 원하는 뜻이라는 의미지만 결국은 민의는 여론이라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민초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을 이루는 계층을 얘기합니다. 통상 우리가 민초 그러면은 서민하고 같은 말로 쓸수 있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민은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사위를 보전하는 대신에 그 사위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시민은 어느 정도의 재산과 또그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품성을 어느 정도 교양과 품성을 어느 정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었죠, 원래는. 그러나 지금 현재 시민은 국민과 사실상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민이라고 하면 시민을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또그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안양시 이런 행정구역이 시인 그 주민을 시민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주민이라고 하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구역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양시 주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한자는 제목, 재료라는 의미의 재자가 되겠는데요. 나무 목자에다가 재주가 있다라는 의미의 재자를 합쳐서 제목이라는 의미의 재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회계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제목 또는 재료라는 의미의 재자가 되겠습니다. 목재라고 하면 나무를 다듬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목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목이라고 하면 이 제목 자체가 목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첫째로.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는 크게 쓰이는 인물, 크게 쓰일 수 있는 인물을 얘기합니다. 인재라고 하는 것은 제목과 인재는 아주 흡사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기본 틀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한데 반해서 인재는 다듬어져서 스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방면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재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 소재라고 하는 것은 소재는 재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재는 재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재료를 얘기합니다. 취재는 기사를 발굴을 해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취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르치려고 할때그 바탕이 되는 재료를 얘기합니다. 통상 이제 교재 그럼 우리가 교과서라는 말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재는 교과서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는 딱 정해져 있죠. 그러나 교재는 보조 교재를 포함하는 겁니다. 교과서 이외에 보조 교재를 모두 포함해서 교재라고 한다. 재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또는 재료의 품질 또는 성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호재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료를 얘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호재는 기회하고 같은 말로 쓰입니다. 악재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악재라고 하는 것은 일을 그르칠 확률이 높은 위기라는 말로 이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특히 한국어를 배우시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